네,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고민 풀고 시간입니다. 오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전문가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단국대학교의 전정철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장을 멋있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있으세요? 아, 저는 지금 사는 곳이 네. 경기도 광주시 오포 폐쇄로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를 그 네. 네네. 미계약분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 3층 A타입이에요. 판상형이라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주,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면은 그냥 그 성북동 그 롯데 그 분양권을 매매할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광주가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없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 성북동 롯데캐슬로 파크나인으로 입주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예,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그런 부분 전화 잘 주셨고요.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거주를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살고 있는 데는 2013년도 8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가지고 당시에 좀새 제일 쌀 아파트였죠, 때 그죠? 한 3년 정도 됐었어요. 3년 된 아파트였어요. 금액은 좀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많이 안 올랐어요. 한 1억 또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1억도 안 오른 호가는 것 같아요. 4억 5천에도 나왔는데 그뭐 실제로 거래되던 건 4억 3천, 4억 4천인 것 같더라고요. 왜 이사를 할 생각을 하신 거죠? 아, 저희 아파트가 분당에 바로 옆이거든요. 그 분당동에서 버스로 뭐안 막히면 5분 만에 그 고개까지 올라가요. 근데 분당동에서도 제가 살았었어요. 금융 아파트에. 근데 그쪽만 막 오르고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가 뭐 2억 올랐다 치면 우리는 1억 오르고 그래서 미래 금액이 가치가 좀 없나 덜 싶어서. 올라서 속상해서 이제 갈아타시는 거예요? 평수는 똑같이 가실 거고요? 똑같이 34평이고요. 일단 34평. 가시는 건 맞아 보이고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가 어딨나 먼저 보자. 2차라 하셨나요? 이편한 세상 2차 2차. 아파트요.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붙어 있죠. 지도를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옳지. 우리 아파트가 요 밑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그 율동공원, 그죠? 이길 따라서 찍 이제 태제곡이죠? 이제 찍 올라오면 바로 있는, 그러니까 오포 쪽에 이제 처음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벌써 한 7, 8년 차돼 보여요. 그때 당시엔 새 거였는데, 이게 금액대가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죠. 행정구역이 경기도잖아요. 광주라고 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금액대가 좋아지려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첫째, 새 아파트냐? 우리 아파트 지금 새 거는 아니죠. 완전 새건 아니죠, 완전 지금. 새거 아니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완전 새 거일 때 좋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좀 운때도 별로 없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온 이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서 많은 인기를 얻기가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뭘로 좋아야 돼? 대중교통이 좋아야 되죠? 지하철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지하철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하철 그냥 없죠? 광역버스 타고 강남으로 출근해요. 들어갈 계획도 제가 볼땐 별로 없어요. 빨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광역버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를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죠. 조금 더 볼까요? 우리 아파트가 이제 요 밑쪽인데, 이 위로 보시면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판교가 많이 오르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강남이 많이 올랐지만, 판교가 오르고, 분당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게 한 절반 가까이는 올랐어요. 그쵸? 네. 근데 그 패턴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주선까지 경강선이 뚫렸죠. 그죠? 네네. 이게, 네. 경기도에 있는 새 아파트인데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가요. 그것도 판교로. 판교에서 네.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금방 간단 말이죠. 네네. 여기에 우리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아. 이해 가세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요. 네.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하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으로 퍼져나오고 밑으로 오리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이쪽으로도 원래 빠져나가는데 경강선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네. 광주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 밀리는 거예요, 금액이. 아... 거리는 우리가 훨씬 가깝다, 그죠? 분당에. 네. 훨씬 가까운데 지하철이 조금 별로인 거예요. 아...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갈아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하필 보신 데가 이제 성북역 보셨잖아요. 네네. 나쁘진 않아요. 네. 이 동네가. 롯데가 좀 비싸더라고요. 성북역의 밑에 쪽에 롯데. 네. 분양 얼마에 받으셨죠? 3층이라서 6억 6,200이더라고요. 6억당 중반 받으셨죠? 6억 8,500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주변에. 네. 일테면 롯데 1차라든가. 네. 분양이 끝난 데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혹시 시세 아세요? 아, 거기보다 지금 2차가 7천이 더 비싸게 분양이 됐대요. 그 두 달 사이 7천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좀 비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대출도 많이 껴야 되잖아요. 네네. 30평대를 들어가고 싶으세요, 꼭? 네. 좀 작은 평수로 가시면 안 될까요? 아, 거기는 30평대가 제일 작더라고요. 이 지역이 말고 차라리 네.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분당이 오르면 우리께 오르죠? 그렇죠? 분당이 오르면 우리께 좀 올랐잖아요, 오포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분당에 다운사이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분당 쪽으로요? 분당 쪽으로 평수만 조금 낮추면 네. 성북동 35평 들어가는 금액이나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나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시세 상승의 여력은 분당이 훨씬 높죠. 그죠? 아, 성북동이 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 아파트고 조금 있다가 네. 새 아파트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건 알지만 네. 여태까지 투자 가치가 속상했다면 이왕이면 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은 분당에 다만 평수를 조금 줄이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한 네.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투자할 네. 때는 이렇게 돈이 드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해주는데 시청자님 동감이시죠?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는 명쾌하신데 고민 있으셔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제가 세종시에. 네. 새롬동이라는 곳에, 저 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요거를, 매매를 하고. 네. 서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그거를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네. 세종시에 산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저는 이 세종시는 참 좋아하고 있는데, 네. 요즘 하도 서울 쪽에, 네네.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네. 한번 갈아타 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거주하세요? 네. 어떠세요? 세종시 거주하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완전 좋아요. 완전 좋으세요? 네. 근데 거기를 정리를 하시면 네. 서울로 올라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거주를 어느 곳에 하든지 네. 이제 상관이 없는 나이가 됐어요. 네. 애들 교육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데 매이지를 않아서.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투자와 거주가 네. 좋은 곳으로 좀 하고 싶어요.
서울로 오시는 게 맞는데 네. 세종시의 거주 만족도가 워낙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쵸 우리가 투자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투자 가치만 보면 되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예.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네. 거주 만족도를 네. 무시 못하거든요. 예. 내가 울릉도 살면 어떻고 제주도 살면 어떻습니까? 거주 만족도만 네. 높으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지도 보면서 좀 네. 말씀드릴게요. 새롬동이라 네. 하셨나요? 네네. 네. 이게 세종시죠? 네. 이렇게 볼게요. 이게 세종시의 그 생활, 행정복합도시 2-2 생활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세종시가 넓잖아요. 그죠? 네. 넓은데 그 중에서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서울로 따지면 이 네. 외곽지 구밖에 안 돼요. 아닌데? 아니 제가 볼 땐 그래요. 아 예.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졌고 네. 청사하고도 거리가 아주 가깝진 않아요. 그죠? 세종시 내에서에만 네. 따지면 네. 거리가 아주 가까워 보이진 않고 특히나 요즘에 세종시 분위기는 어디예요? 이 세종시청 있죠? 네. 이쪽 주변이 요즘엔 대세예요. 아. 제가 볼 네. 때는. 네.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수목원까지 어떤 브릿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여기 체육관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지금 모델하우스 네. 있고 막 그런 자리에 네. 자동차 극장 있고 그런 자리에 이제 그런 거 들어오고 있고 금강에 네. 대한 조망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세종시를 만들 때는 그런 개념이 많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생기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금강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조망권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많이 몰려서 아파트 가격도 은근히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쉬워요. 물론 우리 아파트가 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세종시다 보니까 거주 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네. 요즘 대세가 서울도 만들어질 네. 때 강북이 먼저 만들어지고 강남이 더 좋게 만들어졌죠. 아, 그런 네. 것처럼 세종시도 우리 생활권역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제 밑에 3-1, 3-2 밑에 지역들이 이제 막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3-3도 마찬가지로.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런 쪽이 좀 아쉽고 서울로 굳이 올라오신다면 어느 지역을 보셨어요? 그 저는 공동역 주변을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예, 저는 공동역 주변을 보고 싶었거든요. 공동역이요? 네. 공동역을 보면 금액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새 아파트 선호하세요? 아니요. 저는 투자 가치가 제일 우선이에요. 투자 가치가요? 예. 공덕역 주변은요,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면 투자 가치는 떨어집니다. 아.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덕역에서 네. 올라가면, 삼성내면 공덕 3차 아파트가 있어요. 삼성내면 3차. 그 옆에 4차 있고, 5차 네. 있고, 이렇게 삼성 브랜드가 쪼르르 나란히 돼 있어요. 네. 연식에 따라 조금 이제 금액대가 조금 차별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 치더라도 3차가 훨씬 더 좋아요. 조금 저렴해요. 아, 그래요? 투자 가치를 네. 본다면 좀 저렴한 게 낫겠죠, 그죠? 그렇죠. 역도 훨씬 네. 더 가까워요. 단지 네. 몇 년 더 나이 먹었다는 죄로 조금 낡은, 금액이 저렴한 거예요. 네,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공덕역 쪽을 간다면 삼성 네. 3차 쪽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고요. 네. 거주 만족도를 본다면 굳이 서울에 올라올 필요 뭐 있습니까? 세종시 내에서도 우리 거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서울로 올라오신다면 네. 그 시기를 너무 빨리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고민 풀고 시간에 많이 참여하고 싶지만, 주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전청철 교수님? 세미나요? 네네. 6월 29일 2시에 토지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를 네네. 주제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02-316-0000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토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슈 잡고 시간 참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슈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는 말 있죠.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바로 뉴스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읽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그런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6.13 지방선거의 여당의 압승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공약들이 어떤 게 있었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천되어질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보유세 인상 얘기가 있죠. 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뉴스에 인상폭 정해지면 매수세가 되살아날 듯. 좀 의아합니다. 과연 보유세가 인상이 되는데 매수세가 되살아날까요? 이런 점 한번 전종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네. 우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세율을 올릴 것이냐 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올릴 것이냐 네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동안 우리가 보유세가 확 올라가면은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나 뭐 이렇게 그렇죠. 우려들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우려보다는 이렇게 인상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일반적인 견해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는 낫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도 돈을 안 버는 이거 이제 거의 다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은퇴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보여져요. 50세 이후.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또 버리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100 얼마, 뭐 200 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돈이 아닌가요?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요? 소득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데 네네. 세금 부담은 자꾸 올라가면은 네. 결국 그 매물화를 네네.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네. 그럼 매수세가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결론은 물건을 싸게 내놓을 사람, 급매물로 내놓을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과 같은 건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네네. 보유세 인상 때문에 혹시 부동산 시장이 또 훨씬 더 네네.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뭐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처럼 네. 종전에 지방에 계시던 분들이 서울에 옮겨 타볼까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금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거라고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금액이 서울도 어느 정도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참에 서울에 한번 타볼까? 네. 서울로 올라와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네네. 이제 내놓은 대책인데 네. 또 이렇게 그 약간 우리 고 대표님처럼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은 네네. 이게 그 이제 중과세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요 종부세 부담이 좀 높아지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팔고 네.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그렇죠. 전략으로 네. 서울에 있는 거 사면은 이게 가격 차가 좀 더 심화되는 뭐 네네.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고 싶으신 분들을 지금 노려볼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저는. 네. 올해는 넘어가고 네네. 201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2019년 초부터 노려볼까요? 네. 그러면 경매도 그때쯤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경매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적어도 경매 매물이 시장에 안정을 확 반영이 돼서 나오려면은 네네.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참에 경매 공부도 좀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올게 빠르게 저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3승인 이번에 3선이잖아요. 네. 3선이 되시면서 이제 기존의 경전철 공약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는데 네. 이 부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발전적인 성향이 보이는 건지 네. 네. 경선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13년에 1차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제 5년마다 이제 그 보완을 하니까 네네. 2018년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경전철은 서울 경전철 말고 네. 우리 수도권 경전철을 대충 한번 다 얘기해 보면은 네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용인 경전철 네네. 부채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채를 다 갚았는데 이 용인 경전철이 2014년 처음 개통했을 때는 하루 이용객이 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름 활성화되고 있고 네. 다시 요 용인 경전철이 광교역까지 신분당선 광교역까지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예, 더 활성화될 거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전철이 의정부 경전철 네.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일 요즘 이용객이 처음에 만 한 5천 명에서 4만 1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전철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네. 부동산 가격에 선반영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제 민자 자본이 이제 투자가 되려면 경제 타당성 검토해서 네. 뭔가 이득이 돼야만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10개 노선 중에 지금 아예 손도 안 되는 노선들도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진행되는 곳이 어디죠? 그러면 신림선인가요? 이게 처음 네. 발표됐을 때는 네.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실행 과정에서 네. 우리 그, 저, 신림하고 네네. 저 여의도 색강역 연결하는 네네. 그것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나머지 9개, 저 9개 노선은 되게 지지부진하게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격이 다시 한번 유동을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그럴까요? 재탕이기 네. 때문에 네. 다시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올랐던 가격이 가격을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 정도 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땅을 파야만 눈에 보이는 가시효과가 있을 때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고 교수님 그런가요? 저는 이제 네. 경전철이 그런 거죠. 네. 민자사업이 돼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돈이 돼야지 대기업들이 그렇죠. 붙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서울시라든가 해가지고 네. 이제 공적 자금 좀 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과연 민자사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네. 또 여태까지 뭐 우이신설선이라든가 서울에 이제 뭐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게 돈 된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런 국민들의 혈세를 또 거기다 쏟아넣어야 되고 네. 그 안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 차라리 경전철 사업을 아예 그냥 폐지를 시키면 시켜야 되는데 10년, 15년 동안 계속 타당성 검토, 타당성 네. 검토 이것만 계속하고 네. 안 맞으면 연장하고 안 맞으면 연장하고 네. 이게 자꾸 이제 부동산의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아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삽을 뜨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타당성 검토 통과 이 얘기는 네. 하락하는 것만 이제 좀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재정 봅니다. 투입을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 민자에서 자본이 투입이 안 돼도 재정 투입을 하면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행은 가능한데 네. 과연 그런 거죠. 그 국민의 세금이 과연 어디서 자본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게 좀 너무 문제는 많은 거를... 도시재생도 네. 50조 모으겠다라고 한 것도 어려워 네네. 죽겠는데 네네. 아무리 보유세 인상을 해서 일조에 뭐 1조 이상 뭐 1년에 네. 올리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경전철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조인데 50조가 필요하면 그건 뭐 근접할 수 없네. 50년 동안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약간 조금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이슈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분들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고민 풀고 이어지겠는데 계속해서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민 풀고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마곡 엠베일리 8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계속 거주한 곳이 태릉 주변이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 태릉 주변에 현대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매입할까 해서,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떤지 제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네네. 예, 네, 고민 있으시네요.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릉 쪽에 직장이 그쪽이시라고요? 아, 계속 거주한 곳이 한 20년 전 거기서 거주하다 보니까. 네. 가족이 거의 모든 관계 형성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안 떠나려고 해요. 아, 태릉 현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2주 거의 다 끝났나요?
아, 지금 2주 한 가구가 남아서 지금 어떤 법적 소송 중이고. 한 가구 남았어요? 네, 한 가구 남았고, 지금 내부 그 어떤 그 성면제 같은 거 다 철거한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어쨌거나 지금 들어가서 당장 거주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태능연대. 예, 한 2년 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능연대 몇 평을 보셨어요? 32평이요. 32평형? 예. 매물이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입주권이 이제 4억 2천이고요. 4억대 초반. 예, 향후 자기 부담금을 한 1억 5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추가 부담금이 한 1억 5천 되겠죠? 예, 예. 그러면 5억대 한 중후반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5억 7천인데 좀 그쪽 들리는 말로는 아마도 6억, 나중에 분양했을 때 6억 7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억 7천이 원가인데 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면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확률상. 예, 예. 예.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6억을 잡고 취득가액을. 예. 과연 여기에 일반 분양가는 나중 문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예. 여기 아파트 시세가 30평이 새 거가 들어오면 한 3년 예.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예. 아파트가 얼마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 많아야 6억 그 선일 것 같아요. 얼마요? 6, 7억? 6, 7억? 이거 볼게요. 예, 많아요. 이 동네는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이 어디냐면 이제 장인 뉴타운이에요. 예예예. 예, 예. 어딘지 아시죠? 가까우니까. 예,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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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인 뉴타운에 요 광운대 앞쪽에 보면 1구역, 5구역 삼성에서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예. 새 거예요.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아직 몇 개월 남은 게 있는데 여기 30평대 비싼 게 얼마 가냐면 7억이 좀 넘어가요. 예. 7억이 좀 넘어가요. 그러면 예. 여기 금액이 7억인데 우리 거는 얼마 갈까요? 그러면. 7억을 확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서 목표가는 6억대 중후반을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러면 원래 취득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예. 그쵸. 그럼 투자 가치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아, 예.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또 3, 4년 있다가 또 뭐 이상해져가지고 확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나도 벌지만 딴 사람도 버는 거니까 많이 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투자 가치로 보면 높진 않아요.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투자 가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가느니 차라리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장희동 있잖아요. 예. 이 돌고 지역 주변으로 가시면 예. 돌고 지역하고 가기 전에 요 석계역 있죠? 예. 그 주변에 보시면 구역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예. 재개발 구역이. 예. 여기도 이제 이주하고 있는 데 있고, 이주 얘기 나오고 있는 데 있어요. 우리 태능연대하고 차이 얼마 안 난단 말이죠? 예. 근데 투자 가치는 여기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런 쪽으로 조금 견주어서 비교하시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속 시원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참여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 마포구 중동 계룡아파트 34평형을 2013년도에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 2018년 9월 염리동 마포자이 3차 34평형에 입주 예정인데 매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2340님의 문자입니다. 고승철 대표님 답변 네. 주시죠. 네. 어떤 거를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동을 매도하시겠다. 그렇죠. 중동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볼게요. 지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네. 중동 계룡 아파트 어디냐면요. 서울에도 중동이 있죠. 마포에도 이쪽 계룡 아파트 이쪽에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여기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가좌역. 이렇게 있어서 위쪽으로는 이제 가재일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중간 지역인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에요. 가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야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서 보면 수요자가 많아 몰려야 금액이 올라가는데 수요자를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해본다면 가수요자, 실수요자. 근데 이 지역은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가수요자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요자들은 다 옆으로 갔거든요. 성산동 시형 아파트 재건축으로 많이 몰려갔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할 수 있는 나이도 아직은 젊어서 재건축 안 해도 될 나이다 보니까 실수요자 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 물가상승 이상 정도 올라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염리동. 네. 염리동 뉴타운 쪽에 염리 2구역, 그러니까 자이 3차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지역도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한복판에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 마포, 이 오른쪽이 아현동, 왼쪽이 염리동인데, 이 가운데 있는 2구역은 굉장히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걸어서 가다 보면 거의 등산 수준일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밑에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나빠 보이진 않고요. 위쪽에 있는 아파트라면 이왕이면 평지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공덕자이라든가 마포자이 2차라든가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즉 중동은 빨리 정리해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염리동도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하시고 주변에 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 매도 전망을 세우려는 것입니까? 네, 전략은? 그렇습니다. 의외의 답변이네요. 하나만 정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정리하고 그 주변을 차라리 공략하라? 네, 역세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마포 염리동 자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충분히 전화가 연결이 안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전종철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네. 6월 29일 날 2시에 있습니다. 네. 토지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그래서 토지 투자하는 기본과 또 중급 고급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수철 교수님 기대가 큽니다. 현장에서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주시고 토지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지 팔지 또 토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토지는 정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도 많이 갈리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02-316-000입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잡고 고민 풀고 이슈 잡고 고민 풀고까지 알차게 준비한 저희 김정미 해결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곰산 네, 대표님, 전정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본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시간이 지나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은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가는 고도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BOM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